제 2의 여진구나 그런 게 아닌 제 1의 정윤석이 되고 싶거든요. 저는. 길을 걸어가다 보면 사람들이 막 많이 알아봐 주시는데 우영이 아니니? 이런 식으로 알아봐 주시기도 하고요. 저도 습관이 있어요. 뭐 예를 들면 눈을 자주 깜빡거린다든가 아니면 뭐 다른 나쁜 습관들이 있을 수 있어서 TV를 보고 모니터링을 하면서 아 이런 습관이 나에게 안 좋구나를 깨닫고 고치게 되는 거죠. 그러면서 조금 더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선배님이 저를 잘 지도해주고 또 챙겨주셔서 굉장히 화목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저희가 죽는 신을 연기할 때도 아 내가 진짜 죽을 때는 격시고 뭐 없다 이러면서 굉장히 조금 더 표현을 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여진구 선배님과 같이 화이라는 영화를 찍었어요. 여진구 선배님이 일단 좀 굉장히 멋지다고 생각을 했어요. 벌써부터 성인이 연기를 하고 계시고 뭔가 내면적인 연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단순히 운다 그래서 눈이 빨개지고 눈물이 흘리는 게 아닌 호소력을 가진 그런 연기력이 저는 성인이 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세계적으로 진출하고 싶거든요. 그래서 조금 대한민국이라는 곳에서 유명하기보다는 전 세계에서 이름을 딱 대면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배우가 되고 싶어요.